최근 청약에 나섰던 한 아파트에서 예비 당첨자들을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순번을 정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뭐 어떻게 바뀌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달 말 서울 청량리에서 롯데건설이 아파트 분양에 나섰는데요. 당시 일부 주택 타입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롯데건설 측이 예비 당첨자를 추가 모집했는데 1순위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예비 당첨자 수가 기준인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 방식으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반면 1순위 기타 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넘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점이 높은데도 예비 당첨 순번에서 뒤로 밀린 청약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 예비 당첨자는 가점 27점의 예비 당첨자 순번이 40점보다 빠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청약 가점제 아파트의 예비 당첨자를 추첨제로 뽑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현재 주택 공급의 규칙상 예비 당첨자가 미달하면 추첨으로 뽑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설사도 뭐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는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손질하는 겁니까? 네, 앞으로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예비 당첨자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복불복이 아니라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예비 당첨자 순번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현행 규정상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가점제 아파트에선 추첨이 아닌 가점순으로 예비당첨자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 지역 예비 당첨자의 경우 그 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